네,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와 함께 오후장 현명한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국내 증시 지금 방향성 탐색하다가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오후장까지 이 탄력 좀 이어갈까요? 네, 우선 뭐 흐름이 좋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흐름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지난주에 국내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5일 동안 일주일 내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좋은 시장의 모습. 뭐 지수의 상승폭은 뭐 1% 정도였지만 그래도 매일 올랐다는 것 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좋았다는 점, 이런 모습들이 좋았는데, 이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모두 매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도로 시작했던 수급이 매수로 바뀌었고요. 특히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그러니까 자동차와 이 전기전자 이 두 섹터가 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고 화학 쪽까지 이 세 섹터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돌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폭이 뭐 굉장히 큰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이런 흐름은 뭐 오후장에 드라마틱한 상승이 일어나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차익실현 매물이 장 초반에 나왔지만 차익실현 매물을 다 받고 다시 상승으로 바꿨다는 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요소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오후장까지도 좋은 시장의 모습, 이런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월 시장 출발부터 좋습니다. 사실 썸머 랠리가 휴가 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뒤늦은 썸머 랠리가 이제 찾아왔다, 휴가철에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 달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그 투자 포인트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 8월 달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와 불안한, 우려해하고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긍정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승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죠. 미국 시장이 좋아졌습니다. 이 금리 인상,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 언제 끝나나 사실 걱정 많이 했었고 금년 내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2022년 12월까지 1년 내내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떡하냐라는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경제는 L자의 이런 밋밋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이클을 완화시킬 가능성. 그러니까 이 파월 피봇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5BP 금리 인상 FOMC에서 이루어진 이후에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죠. 이런 모습들이 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향후에 이제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좀 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금리를 봐도 단기물은 높죠. 근데 3년물만 가도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년물은 더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금리가 향후에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정점도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가 이제는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좀 잦아들 것이고 내년에는 인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려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좋지가 않죠. 중국 정말 올해 3%대 성장 수준 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 중국의 경기 부양은 중국인들도 기대하지만 다른 나라, 뭐 미국과 유럽, 아시아 이 모든 글로벌 경제 이 글로벌 경제의 중심,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이 중국의 경기 부양을 다른 나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경기 부양보다는 안정적인 경기에 대한 연착륙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이런 공급망 갈등도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이 묵은 숙제거리죠. 이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이 사실은 출구를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리스크로 남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가장 큰 우려감이죠. 유럽의 에너지 리스크입니다.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대한 유럽의 에너지 리스크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지금 러시아 천연가스를 원유 환산으로 계산을 한다면 배럴당
300달러 수준입니다. 브렌트유의 3배 정도 되는 수준으로 고에너지 가격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유럽의 에너지 혼란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너지 혼란에 따른 유럽 경제가 침체가 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리스크로 발생을 한다라면 글로벌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악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악재가 있고 지금 호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건 악재는 아직 잠재되어 있고 발현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호재는 서서히 발현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좀 더 긍정적인 호재에 반응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지역별로는 차별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보다는 미국 그리고 한국 이렇게 아시아 이런 식으로 좀 더 유럽보다는 다른 나라 쪽의 금융시장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 이런 리스크,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리스크, 그리고 유럽의 이런 러시아로 인해 발발된 이 에너지에 관련된 리스크들은 상존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뭐 리스크가 산존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역별로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유럽 시장보다는 미국과 한국, 아시아 증시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 전략 윤정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